그 얼굴에 어떤 피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 더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몸 중에 왜 유독 얼굴만 문제가 가장 심한지, 얼굴에만 오만 증상이 다 나타나죠. 그리고 인간들이 몸이 나쁘면은 또 얼굴의 색깔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오행상 말했듯이 목과 토금수가 있으면은 간이 나빠지면 약간 파란빛을 띠고요. 심장이 나빠지면은 빨간색을 띠고요. 빨갛게 띠고 비가 나빠지면 노랗게 되고 폐대장이 나빠지면은 흰색을 띠고 심장이 나빠지면은 검게 되거든요. 원래 얼굴 몸이 몸 전체 피부도 그런데 유독 얼굴은 그거를 가장 먼저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피부를 좋게 해준다고도 뭐 이제 건강관리를 해주면서 같이 좋게 해준다고 권할 때도 얼굴에 기미가 있고 피부에 금버섯이 있고 뭐 피부 기미 금버섯 그 피부 기미 뭐 금버섯 비슷한 게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든 혹시 그 경험도 있을 건데 다른 제품이든 뭐 음식이든 조절을 할 때 뭘 하잖아요. 그럴 때 손이 쉽게 없어져요. 근데 이놈의 얼굴은 오랫동안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얼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더 나빠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문제는요 햇빛입니다. 예. 햇빛이 인간의 피부 질환에서 현대에만 갈수록 지금은 어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요 더 강해져요. 자외선이 이렇게요. 맞죠? 그러므로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더 심각하게 조금만 햇빛에 하면은 피부가 거슬려 들고요. 색깔이 변하고 피부에 질환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냥 다 누구나 밖에서 다닐 때 어디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햇빛에. 얼굴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요. 항상. 그 다음에 손이겠죠. 그래서 손에 생기고 얼굴에 생깁니다. 발에 잘 안 생깁니다. 왜냐면 발은 숨기고 있기 때문에. 피부 질환보다는 발은 순환 질환.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 생기고요. 외형적인 질환은 손과 얼굴에 생기는데 특히 얼굴에 심각한 거죠. 그래서 햇빛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 얼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남자든 여자든 얼굴을 보호하고 싶으신 분은 선크림을 선블록이라고 하고 뭐 그런 부분을 바르십시오. 뭐 USB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5, 30에서 44에 그 다음에 뭐 이런 말을 한 A+인가? 뭐를 없애는 게 이 정도 있는 게 옆에 어디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수치가 있는 두 가지를 방어할 수 있는 걸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뭐 30에서 40 이야기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런 제품을 구입하셔가지고 항상 특히 햇빛이 강한 쪽에 나갈 때는요 남자든 여자든 조심할 쓰시고 특히 애들이 아토피가 있고 피부 특히 얼굴에 피부 질환이 있다면 햇빛을 보는데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선크림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요 병주고 약주는 꼴이 되는 거죠. 아무리 비싼 본인이 음식을 먹고 제가 피부에다가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햇빛이 때려서 세포를 충격을 주면은 그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이게 말라 들어가겠죠.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가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어떤 제품을 썼는데 제가 햇빛으로부터 몇 번만 노출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별 그 노출이로 인해서 이전에 했던 노력들이 다 많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주위에 혹시나 선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분은 좀 좋은 선크림을 사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해보면 압니다. 발라봤는데 그럼 다녔는데 몇 시간 만에 제품을 몇 가지 비교해보면요 선크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거거든요. 햇빛에 그랬을 때 실제로 얼굴을 보호를 하십시오. 햇빛에. 그리고 얼굴이 또 나빠지는 이유 중에 손발 얼굴은 자주 씻지 않습니까? 자주 씻을 때 특히 얼굴은 돈이 좀 들어도 얼굴에 자극을 주지 않는 세안용을 쓰시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화장품에서도 보면 비싸게
화장품 가격으로 일반 비누보다는 비싸고 화장품보다는 싸겠지만 세안용이 보통 비누보다는 몇 배 비싼 뭐 세안용 제품들이 팔기도 하고요. 얼굴에 부담을 덜 주는 그 다음에 비누도 고급 비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이 피부라는 거는 자기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항상 피지라든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세균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뿜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뿜어내고 있는데 그 얼굴을 너무 자주 씻는데 본인이 그 강한 그 세척력이 너무 강한 걸로 씻으면은 그 얼굴에 보호하려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얼굴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얼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가장 저렴하면서 좋은 방법은 소금이 참 좋습니다. 피부에는 소금물 바닷물에 들어가 있으면 웬만한 피부 질환은 다 해결되고 소금을 연구한 쪽에 읽어봐도 피부에는 가장 좋은 게고 저렴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소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피부에 특히 얼굴에도 예, 그럴 때 소금기를 좀 더 세안 후에 소금물을 한번 헹군다든지 머리도 마찬가지고 예, 소금을 또 적당하게 쓰는 그런 지혜가 아마를 가지시면은 훨씬 얼굴을 좋게 하는 노력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